왜 팬덤이라는 말로 취급을 하려는 그들은 그거는 바보들이야. 왜 그러는 줄 알아? 자기네들은 그런 팬덤을 못 일으켰거든. 그거는 정치인들이 생명처럼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런 게 없이 뭘로 그러면은 정치를 할 거고 지지를 받을 거냐고. 자기네들은 그런 거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잖아, 그런 지지를.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정치라는 자체가 선거운동 다니고 하는 게 그게 다그 팬덤 정치지. 그게 뭐 다른 건가? 결국은 이름 붙이기 나름인데 자기네들은 그저 돈 주고 사는 것밖에 못 해봤잖아, 지지자를. 이렇게 자진해서 본인도 못하는 거를 더그 지지자들이 만들어주는 거잖아, 거꾸로. 그러니까 그걸 믿기지가 않는 거지. 어떻게 저쪽은 돈한푼안 들이고도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네들이 오히려 돈을 내고 저렇게까지 하는가가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이제 속상하지. 짜증나지. 자기네들은 만들 수가 없는 거를 조금 가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붙여가지고라도 비하를 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저러는 거지, 뭐.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그들 수준이 그냥 절로 보인다. 왜? 부러워? 그렇게 말하면 돼. 그렇게 부러웠어? 그렇게. 누가 사람들이 나한테 나쁜 걸 뒤집어 씌우려고 그럴 때에 내가 그랬잖아. 방법이 뭐냐.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면 돼. 오죽하면 저럴까. 그러고 욕을 갖다가 막 하고 그러면 그거는 네 입에서 나왔지만 내 귀에는 안 들어왔어. 그러면 돼. 담대하게 처리를 하고 그들을 같은 높이에 올려놓지를 말아야지. 그래, 니네들은 거기서 그렇게 땅에서 기어라. 그 수준밖에 안 된다 소리지. 우리는 거기에는 눈 돌릴 틈이 없다. 그러고서는 더 진취적인 일을 하고, 더 수준 높은 일을 하고, 그래서 그냥 따돌려 버려야지. 그런 거에 맞장구 치고 있을 시간 없어. 그리고 계파 갈등이니 뭐니 그런 말을 하면 그러라고.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 거듭나는 정당이 옳겠어? 아니면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비리 덮고 대충 어떻게 되든지 넘기려고 하고 이준석 성상납도 제대로 안 풀고 자기네들끼리 없는 척 하면서 윤핵관하고 싸우고 있고 그게 더 나은 방법이겠어. 이렇게 대놓고 다 열어놓고 갈등을 해소해가는 그게 민주주의 방식이지. 그걸 왜 흉을 봐? 부러워해야지. 그런데 휘말리면 안 돼. 수준이 낮은 그런 말에 괜히 같이 휘둘리면 같이 끌어내려지는 거야. 그래서 니네들은 그렇게 해라. 지져라. 나는 간다. 내할일 한다. 이렇게 해야지. 니네들은 못 따라와. 아무리 그래봤자 그러고 가는 거야. 민주당은 그런 데에 괜히 기운 낭비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욕은 다 부러워서 오히려 거꾸로 칭찬하는 걸로 들으면 돼. 그러고 할 일을 하면 돼. 청소할 건 하고 그 안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건 우리 몫이니까 우리가 요번에 제대로 한번 일을 해결해 보자. 그러고 아주 솔직하게 담대하게 문제를 직시하고 정면 돌파 탁탁해서 처리하면 그게 진보야. 다른 게 진보가 아니라. 잘할 거라고. 그런 가운데에 이렇게 과격한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못하게.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과격한 사람도 없어, 솔직히. 왜냐하면 뒤에서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재명이 등장하니까 마구 쏟아낸 그런 사람도 보면 다 비겁하고 쫄따구잖아. 과격하게 뭐를 해볼 용기도 없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진두지휘했던 이낙연마저 가버리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뭐가 있어서 한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 이제야말로 진짜 민주당을 새롭게 할수 있는 때가 왔다. 그러고 이제 당분간 조용하게
조용하다는 말은 국힘한테 휘둘리지 말고 당내에 실속 차리는 당내에 있는 문제를 수거해서 처리를 해야지. 그럴 기회가 온 거지, 이제. 이재명이 큰 역할을 할 거야. 이재명은 말이 없어도 거기 있기만 해도 힘이 돼주는 사람이고 정당하게 일을 세우는 사람이야. 누군가의 힘은 말없이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큰 힘이 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이 이재명이야. 때가 돼서 입을 열어야 할 때는 그 입에선 정말 천금 같은 말이 나와. 그건 왜냐? 그 사람은 때와 장소에 적시적소에 알맞게 말을 할줄 아는 그런 실력을 키운 사람이야. 즉흥적으로도 그게 다 되는 사람이야. 그게 진짜 실력이거든. 정치인은 그게 가능해야 돼. 그게 가능했던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던 것 같아. 노무현 대통령 연설을 한번 들어보면 그냥 졸졸히 그게 마음에서 평생 가슴에 담고 있던 나한테 정치할 기회가 오면은 나는 이렇게 할래가 그대로 그 안에 맵이 그려져 있는 사람이더라고. 요새 보니까 이재명이 그렇더라고. 이번 선거 유세할 때 들어보니까.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또 다른 데가 있었어. 훨씬 더 젊어서 그렇겠지. 굉장히 세련됐어. 젊은 세대를 아우를 수 있어. 그게 또 다른 실력이야. 어떤 세대 간의 그런 격이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은 한없이 발전해 갈수 있는 사람이야. 열려 있지.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젊은 사람들과 격 없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는 그네 억지로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거든. 그만큼은 이 사람이 그런 구태의연한 어떤 것에 막 묶여있는 사람이 아닌 거야. 아주 좋아. 그런가 하면 굉장히 조심스럽잖아. 신중해. 그리고 감정 조절도 할줄 알아. 그런가 하면 굉장히 또 감정적으로 솔직해. 그래서 그런 게 그냥 다 투명하게 보이는 사람이야. 그게 큰 장점이더라. 지금까지 내가 본 이재명은 자기 감정에도 솔직하고, 그렇지만 절제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솔직 담백한데, 담대한 사람이지. 담대한 사람이지. 그래서 지금 시대 정신에 맞아. 이 시대를, 지금 이 시대, 이 혼돈의 시대에 딱 알맞는 사람이다. 슈퍼맨 같은 그런 영웅이 아니라 정말 딱요 시대에 맞게끔 잘 준비된 사람, 그런 영웅으로 우리가 기대를 좀 걸어도 되지 않을까. 듬직하지?